안녕하세요.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제가 해외 아토피 그리고 만성적인 피부병, 만성적인 피부병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이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료를 추천해달라는 그런 댓글이나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먹거리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딱 어느 한 사료를 집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에 따라서 뭐 후원이나 아니면 뒷거래나 그런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료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강한 먹거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아지의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는 몇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그것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진료를 하면서도 그렇고 건강한 먹거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저희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이런저런 사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지만 처음 이런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처음 저희 병원에 방문하신 분들은 제가 사료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서치를 해서 나름대로 괜찮다고 판단해서 구입해서 먹이고 있는데 그것을 먹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또 보호자분들 중에는 개는 사람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거리, 다시 말해서 사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료의 문제를 보면 먼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료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 사료를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 사료가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지금 몇십 종의 사료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사료들을 갖다가 일일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 사료들이 어떤 재료로 또 어떤 공정으로 그리고 거기에 어떤 방부제나 사료첨가제가 들어갔는지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료가 좋다 나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료라는 것이 이윤을 남겨서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사료회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근데 요새는 사료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것이 알려지면서 나름대로 좀 괜찮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사료 또한 있습니다. 그런 사료들은 저가의 사료보다 그나마 좀 퀄리티가 나는데 근데 이런 사료 또한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료들 갖다가 보통 1년 정도 유통을 해야 됩니다. 그 유통하는 기간 동안에 곰팡이가 핀다거나 상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료회사에서는 사료를 유통하기 위해서 방부제와 사료첨가제를 넣어서 사료를 만들게 됩니다. 이 방부제와 사료첨가제, 이게 아토피나 만성적인 개 피부병, 개 기병의 근원적인 문제가 됩니다. 혹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째 썩지 않는 맥도날드 햄버거 이런 사진이나 기사를 본 적이 있나요? 10년이 넘도록 이 햄버거와 감자스틱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 부분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햄버거를 만들 때 어떤 불법적인 어떤 첨가물을 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햄버거 회사에서는 당연히 법에서 허용한 어떤 방부제나 식품 첨가물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10년이 넘도록 이 햄버거와 포테이토 칩이 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냥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 몸에는 굉장히 많은 정상 세균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균총들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세균에 대해서 그냥 병원균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세균들은 유기체 병원균이 아닙니다. 세균들은 정상적으로 동물도 그렇고 사람의 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유기체에 굉장히 많은 보시는 것처럼 숙주에 소화 흡수, 그리고 위장관 발달, 그리고 면역계 발달, 감염 예방 이런 다양한 역할에서 숙주에게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내에 건강한 세균총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그 숙주 또한 면역이 건강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세균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세균도 당연히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뭔가를 먹어야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본 햄버거 아니면 방부제가 처리된 사료 그런 사료는 세균이 분해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장내에 있는 세균이 건강하게 자리를 잡는데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소화를 잘 못하게 합니다. 이런 햄버거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에는 파리바게뜨의 빵을 맛있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 빵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심할 때는 막 가려움증이 좀 심하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파리바게뜨에 불법적인 어떤 첨가물을 넣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부제나 식품 첨가물을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빵들이 세균의 증식이나 곰팡이의 증식 그런 것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그것을 제가 먹었을 때 장내에 있는 세균이 그거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를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빵을 먹고 나면 더부룩한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한참 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니까 뭘 먹어도 다 소화를 시키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나 이런 게 좀 약해지면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할 게 장내의 세균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먹는 것이 장의 세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누수증후군은 장으로 독소나 아니면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이 흡수되면서 이런저런 알러지 반응을 유발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때도 큰 요인이 되는 것이 장내 정상적인 세균총이 그런 독소들이 몸 안으로 흡수되지 못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방어막 역할을 하면 세균총을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장내 세균을 뭐가 망가뜨릴까요? 결국 일상적으로 먹는 방부제 아니면 항생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첨가물이 들어간 사료를 끊어야지 강아지의 장이 건강해지고 또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책, 개의 고양이 사료의 진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사료에 대해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아지의 장내에 있는 세균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원상복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좀 해주는 것이 좋고 그런 부분에서도 먹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강아지 장내에 있는 세균에게 도움이 되는 먹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강아지의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먹거리가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먹거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려견을 위한 건강 먹거리 선택사항 첫 번째 그거는 상하는 음식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햄버거 그리고 상하지 않는 사료 그런 거는 강아지 장에 있는 세균의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소화에 부담만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육류를 줄이고 야채를 더 많이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축산 환경이 대부분의 가축들이 GMO 옥수수와 GMO 대두로 만든 사료를 먹고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나 성장촉진제 그런 것을 수시로 마시면서 사육되기 때문에 결코 건강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육류를 줄이고 야채를 좀 더 먹이는 것이 강아지를 위해서 또 강아지 장내에 있는 세균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이때 야채 또한 비료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관용농보다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그런 야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 채소에는 화학비료로 제공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여러 개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육류보다는 유기농 야채가 그나마 가격 부담은 좀 덜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유기농 야채로 먹을 것을 만들어 먹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서 수입하는 다양한 식재료들 거기는 뭔가 그 식재료가 상하지 않게 처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다시 처음 말씀드린 선택사항 상하는 음식 재료를 먹이라는 것 그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해서 오랜 기간 수입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그런 식재료 가령 바나나 같은 거 그런 것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야채나 과일 그런 걸로 먹거리를 만들어서 먹이는 것이 반려견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영상을 보고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먹을 것을 바꾸고 그것만으로도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냥 사료만 먹이던 분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과거에 80년대 이전에도 우리가 마당에서 개들을 다들 키웠습니다. 그때 아토피나 만성적인 기병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먹는 거를 만들어서 먹이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이거나 아니면 수제 사료, 생식, 자연식 그런 이제 먹거리를 구입해서 먹을 때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영양의 불균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언제 영상을 따라서 만들기는 할 텐데 그것 또한 이것저것 들여다보면 고민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겠다고 생각해서 빨리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려움을 가질 필요 없고 영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요새 반려견 건강 먹거리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 나왔으니까 그 중에 한두 권 정도 구입해서 보시면 편안하게 반려견의 건강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반려견의 건강 먹거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강아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